1950년 11월 10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이 공산군의 보급선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의 러시안제 탱크가 시위주 근처에서 유엔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선악지대로 퇴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산군의 지상군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조용하더니 5일째 접어들었는데 미군 해병대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진호 발전소 댐을 향해서 6마일이나 진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진호 댐은 만주와 소련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 제2의 수력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유엔군 폭격기들은 2분의 1톤짜리 폭격으로 공산군의 집결지인 만주 국경지대에 계속 폭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공산군의 전투기들은 계속해서 만주 국경지대에서 공중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 폭격기들이 10대의 적의 탱크를 부수고 신의주 남쪽에서 2대의 탱크를 파괴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25대의 트럭과 또 차량 2대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파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공산군의 지상군들이 5일째 접어들었는데 크고 작은 순찰 업무만 계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서는 미 해병대가 장진호 댐을 향해서 진격했는데 불과 3마일 이내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침 미 해병대는 175주기를 맞이하는 때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 수도사단은 북한의 동북쪽 최북단 길주까지 진격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최북단 남쪽 75마일 정도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8군 사령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중공군들은 산악지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그들은 유엔군의 공중폭격과 박격과 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심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 정보 소식통은 중공군이 계속해서 만주 경계선을 수많은 숫자가 건너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제5 항공타격대는 압록강의 교각들을 계속해서 1000파운드나 되는 폭탄을 투하하면서 중공군들의 대량 유입이 저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50년 11월 10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